자, 물건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53페이지죠. 제98조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유체물 밑줄 칩니다. 그 다음에 전기 밑줄 칩니다.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밑줄 치면 됩니다. 그럼 98조에서 물건을 지금 3개 정도를 서술하고 있죠. 유체물, 여러분 유체물 뭐지요? 형태가 있는 물건 유체물이죠.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필기구 유체물이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의자, 책상 이런 거 다 유체물이죠. 이거 물건입니다. 물건 중에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동산이에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동산인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뭘까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이 방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옛날에 어떤 분 제가 한번 막 뭐라 그런 분이 있어요. 움직이던데요. 그래서 어디서 봤어요? 그랬더니 슈퍼맨이 들고 다닌다 그래갖고 그냥 안 놔둘라 그랬어요. 그건 만화에서 나오는 얘기죠. 예, 네, 그래요. 자, 그런 거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전기 있죠. 전기. 전기는 우리가 발전해서 전기 우리한테 공급받으면 쓰고 돈 내죠. 이것도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있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뭐가 있을까요? 물 같은 거, 물. 물 같은 거 우리가 가둬서 이거 수력 발전에 쓰기도 하죠. 또 농업에 쓰기도 하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그 관리가 가능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둬서 우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자연력 중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것들은 물건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관리가 불가능한 물건은 뭐가 있어요? 자연력 중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것. 태양. 태양. 바람도 관리가 가능한 범위가 있을 수 있죠. 수력, 풍력 발전에 이렇게 이용할 때는 관리가 가능한 범위도 있고 불가능한 범위도 있어요. 태풍을 어떻게 관리하겠어? 그렇겠죠? 예, 그래. 그러니까 자연력이 굉장히 많아요. 하늘에 있는 별, 달 이런 거 관리 가능합니까? 불가능한데 아마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간에 달에 대해서 자기네가 무슨 선전권을 갖기 위해서 이제 뭐 미국이 달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 꽤 오래전서부터 뭐 암스트롱인가요? 이 사람이 갔다 왔다라고 하는데 그거 뭐 사진도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몰랐는데 요즘에 사진이나 뭐 광학기술 같은 게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달 그림자하고 태양 쪽하고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반대로 나야 되죠. 예, 그림자 방향이 절대 그렇게 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해상도도 뭐 그림자 있는 거하고 여기 그림하고 좀 다르네 뭐 어쩌네 이런 얘기 합니다. 그 뭐 주장하는 사람 얘기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중국도 갔다 왔답니다. 달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 뒤편. 달 뒤편을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달 뒤편이 어떤데? 그러니까 비밀이라 얘기해 줄 수 없대요. 뭔가 냄새가 나죠? 네, 그러니까 지네도 권리 주장하고 싶은 거야. 뭐 언젠가 그런 일이 생기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뭐 결혼하기 전에 한참 막 쳐다보기만 해도 가슴 이렇게 두근거리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뭐야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저 하늘에 별이라도 따고 따다 갖다 주고 싶어 이런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이요? 대체적인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말은 관리가 가능할 것이에요. 여기서 양쪽 가로 2번에 관리가 가능해야 돼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쓰고 싶을 때 꺼내서 쓰고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타인이 가져가려고 그러면 못 가져가게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관리가 가능하다 하면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뭐 동그라미 2번은 줄 칠 필요 없습니다. 해, 달, 별은 물건이 아니다. 해, 달, 별은 유체물 맞잖아요. 근데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가 불가능해서? 관리가 불가능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인체, 사람은 권리의 주체인 것이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죠. 그럼 인체의 일부도 마찬가지야. 인체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인체 또는 그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이라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사람과 신체 일부는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한 장 넘겨보면은요. 생체에서 분리된 인체의 일부는 물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 헌혈하잖아, 헌혈. 헌혈 같은 거 하면은 한 봉지 이렇게 500ml인가요? 한 봉지 이렇게 꺼내죠. 그래서 혈관에 바늘을 꽂고 있을 때까지는 내 건 거예요. 내 신체 일부예요. 근데 바늘 빼고 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물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헌혈 하다가 갖고 반 그 저 피 한 번 뺀 게 반사회적 행위인가요? 그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죠. 그런데 애 기절시켜 놓고 빼면 그건 반사회적 행위겠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체의 일부가 몸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 그 추출 과정이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생체에서 분리된 일체의 일부 분리 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물건으로 취급되고 분리 전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죠. 그래서 이제 우리 헌혈하게 되면 어떻게? 헌혈은 공짜로 주는 거야? 돈 받고 주는 거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얼마 전에 요즘에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헌혈하면 무슨 영화표를 두 장을 주고 먹을 걸 뭘 주고 뭘 주고 그래서 한 3, 4만 원 정도의 어떤 그 저 보상이 줬다고. 그럼 결국은 그건 매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일부를 그러면 매매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우유에다가 카스테라 같은 거 영양 보충하라고 요거 하나 주고 옛날처럼 막 이렇게 막 많이 주고 그러진 않는 거예요. 요즘도 줘요? 그런데 나 요즘에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영화 티켓도 줘요 요즘에도? 근데 한참 문제가 좀 되긴 했는데 하도 또 안 하니까 주는가 보다. 예.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양쪽 가로 2번에 사체나 유골 같은 거 사체, 유골도 결국은 인체의 연장선이죠. 그래요. 인체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사체나 유골은 사체는 유치물이긴 하지만 단지 매장, 제사, 공양 등의 권능과 의무만을 포함하는 특수소유권의 객체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속한다. 그래서 사체는 물건성을 인정을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물건은 거래 대상으로서 물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체도 물건으로 인정하기는 하되 오직 수호와 봉사 또는 공양의 객체로서 특수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산소 무덤 이런 거 있잖아, 유골. 이거는 누구 소유에 속하느냐? 누구 소유에 속한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특수소유권에 속한다. 자, 이게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산 같은 데 무덤이 있는데 이 산을 전부 철거하고 도로를 내야 된다. 근데 도로 안에 그 산소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산소 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옮겨달라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해야 된다고. 그 종중 찾아가면 50만 명 오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50만 명한테 한 명 한 명 동의받아야 되겠어요? 느낌이 안 와요? 그까지 거 받지 뭐.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특수소유권의 주체를 봐서 객체를 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동의받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생전의 유언으로 본인 사망 후 자신의 시신을 병원의 연구용으로 기증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일단 유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사회적 행위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시신을 병원의 연구용으로 기증하겠다라고 했대요. 그럼 그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분은 살아있을 때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권리 시신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신은 이제 누구? 유골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특수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언자가 사망 후 시신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특수소유권의 객체가 되므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자신이 유언으로 자신의 시신을 병원의 연구용으로 기증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의 그 계약, 그 말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망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권리 주체가 아니죠. 그리고 그 사체, 즉 유골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법적으로 구속되는 거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절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그 물건은 현 물 예,
물건의 객체로서 그 물건은 현존 특정 독립된 물건일 것이라고 하는데, 물건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가장 좋아요. 물건.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물건이라고 하는데, 물건은 권리의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리의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배하는 동안 타인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필기구 쓰고 있는 동안 타인이 뺏어가려고 해도 못 뺏어가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배할 때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가 자유롭게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간접적으로만 지배한다는 얘기는 내가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직접 지배한다는 얘기는 직접 지배하는 과정에 필요에 따라서 간접 지배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독점적으로 이익을 갖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하는 건 물건의 객체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가장 설명이 쉬워요. 그리고 가장 포괄적인 설명이 가능한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건 물건의 객체로 봤을 때는 배타적으로 타인의 간섭 없이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도 타인에게 안 주고 혼자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물건인 거죠. 그럼 배타적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가지려면 이 물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다른 물건과 구분하는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 물건은 반드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현존하고 있어야 되고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특현 물건만이 물건의 객체가 된다. 물건의 특징은 독립성, 현존,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거예요. 이것도 한 물건이라고 치고 이것도 한 물건이라고 쳐볼게요. 둘 다 경계가 분명하면 이 물건의 소유자, 이 물건의 소유자가 싸울 일이 없죠. 근데 경계가 겹친다고 한번 볼게요. 그럼 경계가 겹치는 부분에서는 이 물건의 소유자와 이 물건의 소유자가 겹치는 부분에 자기 권리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해지면 뭐가 되는 거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전쟁을 보면요. 인류의 전쟁사를 보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영토 분쟁이에요. 인류의 전쟁은 왜 생겨요? 영토 분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영토 분쟁. 제일 먼저 그거예요. 2차 대전은 왜 생겼어요? 2차 대전은 그 독일의 어떤 그 내셔널 나치즘이라는 나치즈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게 이제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인 거예요. 민족주의. 그래서 독일 사람이 게르만 민족이잖아요. 체격이 커요. 독일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체격이 큰 사람들이에요. 체격이 크죠. 그리고 자기네가 제일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체격적인 조건은 지네가 더 우월할지 모르겠지만 이 지능이라든지 이런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체격 조건입니까? 지능입니까? 지능이거든요. 이게 유태인한테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시기가 나네. 그다음에 여성들이 그때 그 남자들을 이렇게 지배할 때 여성들이 생각할 때 체격이 좋은 사람한테도
매력을 느끼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한테 더 많이 매력을 느낀대. 요즘하고 많이 다르죠? 요즘 어떤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 잘생긴 사람, 이쁘게 생긴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기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전쟁의 가장 기초는 이 물건 때문에. 영토 분쟁, 이게 배타적 지배가 가능해야 되는데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하면 여기서 소소한 싸움이 생기죠. 그럼 분쟁이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지대에 보면요, 항상 분쟁이 있어요. 중국하고 파키스탄 국경도 그렇고 인도하고 파키스탄 국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중동 분쟁이 가장 큰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우리 땅인데 이스라엘 애들이 와서 지금 뺏어갔다 이래갖고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니까 아랍애들이 이제 미국을 타도해야 이스라엘 이길 수 있다. 이러다가 갑자기 타겟이 바뀐 거야. 미국으로 그냥 이렇게 분위기가 쭉 이렇게 바뀌면서.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땅도 물건 맞죠? 예, 물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물건의 객체로서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일 것. 그래서 현존하는 물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존해야 된다. 굵은 글씨 줄줄게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특정된 물건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를 특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토지가 하나 있다고 할게요. 토지.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런 토지는 다른 토지와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현재 토지 몇 개예요? 현재 토지 몇 개요? 이게 어려워요, 지금? 바깥에 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토지 두 개죠? 이렇게 분할하면요. 네 개가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물건이고, 이것도 하나의 물건이고, 이것도 하나의 물건이고, 이것도 하나의 물건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구역하게 되면 몇 개가 되죠? 이거 빨리 모시죠, 지금? 여섯 개죠?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요. 여덟 개가 된다. 그래서 이 토지 하나하나하나를 전부 다 뭐라 그래요? 한 필, 한 필, 한 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필 단위로 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토지가 조금 아까 봤던 하나의 토지가 두 개로 될 때는 이렇게 선으로 하나 그었죠? 이걸 뭐라 그래?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구획을 한다. 그럼 몇 개가 됐어요? 네 개가. 그럼 네 필의 토지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건 어디에 거놔야 돼요? 지적 공부, 지적도에 거놔야 되는 거야. 지적도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밑에 1단의 토지가 한 덩어리의 토지가 동그라미 2번이에요. 지적 공부에 한 필 토지로 등록이 되면 하나의 물건이죠. 그리고 그 토지의 경계 및 소유권의 범위는 등록된 지적 공부 내용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한 사람이 쓰고 있어. 이거 내가 쓰고 있다고. 내가 이게 내 땅이에요. 내 땅인데 이거를 내가 분할을 해서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야. 지적 공부에는. 그럼 땅 몇 개죠 지금? 요 안에 있는 거? 두 개인데 내 땅이니까 내가 경계 없이 그냥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땅은 몇 개예요 이게 지금? 두 개의 땅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는 들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로 쓰고 있어도 지적 공부에 두 개로 되어 있으면 딱 몇 개라고요? 두 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걸 내가 다 샀어. 다 사서 여기에 담장 있던 거 싹 다 헐고 내가 이따가 축구장 만들었다고. 그럼 축구장 만들어갖고 축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해서 골대 이렇게 있고 축구장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적 공부에 보면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몇 필지의 토지요? 네 필지의 토지지만 활용은 지금 한 덩어리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토지가 하나입니까? 아니죠. 지적 공부에 네 개로 되어 있으면 토지 몇 개다? 네 개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독립한 물건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한 물건.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독립성을 갖췄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이게 독립한 물건인지 아닌지는 획일적이고 어떤 뭐 개인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저 정도면 독립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일물일권주의는 물건이 하나면 그 위에 소유권도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잠깐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것도 물건이고 이것도 물건인데
두 개 물건이 서로 경계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 그럼 이 경계 부분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결국 이게 전쟁인 거야, 전쟁. 이게 물건, 하나의 물건인데 여기에 소유권이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이 물건에 있다는 거예요. 공동 소유가 아니라 배타적 소유로서 나도 소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소유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어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야. 누가 가져야 돼? 딴 사람이 줘야 돼? 딴 사람 줘야 돼요? 여러분이 가져야 되죠? 아, 이게 여러분도 여기 소유권이 있고 또 손바닥만 하니까 더 별 또 우스워 보여요? 여기 10만 평 땅이 있어. 10만 평 땅. 조금 있으면 개발될 거예요. 여기 개발이 돼서 현재는 10억인데 20배 이상은 올릴 것 같아. 땅이. 근데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하고 둘 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질 거예요? 다른 사람 줄 거예요? 이거 내가 가져야 되죠? 근데 상대방이 만만치 않네. 그럼 어떻게 해? 상대방 무서우니까 물러날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10억인데 20배 오른다니까? 그러면 죽기 아님 살기로 싸워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물건 위에 소유권이 두 개가 있으면 엄청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건은 물건 위에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 물건은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다른 권리하고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현존해야 되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성을 갖추고 현존한 특정의 물건만이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물건 위에는 소유권이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되죠? 이걸 뭐라 그래? 일물, 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 위에 소유권이 두 개 이상이 있으면 엄청난 분쟁이 생긴다 그랬죠? 전쟁까지 나는 겁니다. 일물, 일권주의. 그래서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몇 개만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물, 일권주의가 물건의 배타적 지배성으로 인해서 독립된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달리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의 물건 위에 소유권은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일물일권주의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 혹시 소유권이 두 개가 있으면 분쟁이 생기니까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혹시 소유권이 두 개가 성립하면 분쟁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 위에 내용이 같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 몇 개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만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혹시 그러면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에 여기는 A가 소유하고 여기는 B가 소유하는데 이거 분할 절차 없이 분할하지 않고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에 독립된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두 개 성립한다는 얘기죠. 똑같은 말 그렇게 성립,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구성 부분에 분할 절차 없이 독립된 물건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물건이 지금 네 개죠? 물건이 네 개죠? 네 개면 여기 소유권 몇 개 있어야 돼요? 네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수 개의 물건을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지금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A가 다 A 소유예요. 그럼 여기 물건 몇 개죠? 네 개죠? A가 이거 다 터서 하나의 물건처럼 쓸 수는 있어도 소유권은 몇 개라는 뜻이에요? 네 개. 그러니까 물건의 개수만큼 물건이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일물일권주의의 기억해 보시면 하나의 물건 위에 내용이 같은 둘 이상의 물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 똑같은 말을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 또는 물건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물건이 여러 개면 그 물건의 수만큼 물건이 성립해야지 수 개의 물건을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할 수는 없다. 근데 그 예외가 있어요. 용익물건이죠. 용익물건. 용익물건. 사용수익을 내용을 하는 물건인가요? 전세권 갖고 설명하면 제일 쉬워요. 일단은. 이런 집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래층은 이렇게 해서 A, B, C 세 사람에게 사용 수익권을 설정해 주고 위층은 집주인이 사는 거야. 이렇게 삽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삽니다.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해 달랍니다. 이 부분에 전세권 설정해 준다 큰 문제 안 되죠. 이게 전체가 하나의 물건 아닙니까? 하나의 물건인데 물건 일부에다가 전세권 설정해 주는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사용 수익하다가 그대로 돌려줄 거거든요. 그렇죠? 토지도 마찬가지야. 이만큼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사용해야 될 사람이 난 요만큼만 필요해. 그럼 나 요만큼만 좀 씁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얘기야. 요만큼 이거 지상권 설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용익물권은 원래 물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물건 외에 물권은 하나만 성립해야 되지만 하나의 물건 일부에 대해서도 용익물권은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익물권은 사용 수익하다가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 일부에 용익물권이거든요. 전세권, 용익물권, 지상권 이런 것들은 물건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담보물권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물권은 물건 일부에 설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필 토지인데 여기 일부에다가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일부에다가 담보물권을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갑소유 물건인데 A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고 저당권 설정해줬다는 얘기는 돈 빌리고 돈 못 갚으면 이거 네가 매각해도 좋아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매각하는데 요만큼만 매각이 됩니까? 요만큼 매각하려면 분할해야 되죠. 매각이 안 되지. 그러면 아니 분할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갑이 이거 폭도 분할해 주겠다. 안 그래도 지금 뺏기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눈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분할해 줄까요?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구성 부분에 담보 물건은 설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물건의 일부의 용익 물건은 사용하다가 돌려주는 거. 아시겠죠? 용익 물건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예외적으로 용익 물건은 부동산 일부 또는 그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담보 물건은 하나의 물건에 대한 분할 절차 없이 그 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 부분에 담보 물건을 설정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좀 예외는 좀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판례도 2번에 있는 판례 있죠? 2번에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관하여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따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거나 그럼 하나의 물건 외에 소유권 두 개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분쟁이 크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랬죠. 또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아니 소유권 보존 등기 중 말소하려면 이 부분만 보존 등기 말소한다. 꺼졌구나. 이 부분만 보존 등기한다. 이거 있을 수 없죠. 아니면 전체 보존 등기 중 이 부분만 보존 등기를 빼겠다. 그럼 두 개의 물건이 돼야지 하나의 물건 중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 보시면 물건의 분류 방식이 나와요. 물건의 분류 방식이 이제 이거는 강약문상 분류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단일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일물. 단일물은요. 단일물도 수 개의 개체가 서로 결합을 한 거야. 물건의 분류 방식 구성 형태에 따라서 단일물, 그다음에 합성물, 그다음에 집합물이 있어요. 자, 단일물 한번 볼게요. 단일물도 얘도 여러 개의 개체가 서로 결합을 해요. 여러 개의 개체가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했는데 각 개체는 개성을 상실해요. 이렇게 개성을 상실해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라고 하는 게 단일물인 거야. 아유, 이거 갖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책 있죠? 책. 여러분 책은 수백 장의 종이가 서로 결합이 됐죠. 수 개의 개체가 서로 결합이 됐잖아요. 여러 개의 개체가 결합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종이는 책으로 결합이 되는 순간 개성을 상실하는 거야. 왜요?
자기 본질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찢어냈다는 거야. 체관장 찢어보세요. 진짜 찢는 사람도 있었어요. 체관장 찢어보세요. 그럼 찢어내면 그게 다시 독립된 종이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물건은 거기다만 다시 끼워야만 효용성을 발휘하는 물건이 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 개성을 상실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의 종이들은 다 개성을 상실해서 이제 한 권의 책의 일부분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합성물도 수개의 개체가 서로 결합을 하지만 각각의 개체는 개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하지만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게 합성물인 거야. 그럼 대표적인 게 보석반지요? 보석반지. 보석반지. 이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같이 보이죠? 네, 다이아 반지예요. 그래? 다이아 반지. 자, 이거 하나의 물건이죠. 뭐하고 뭐가 결합해서 다이아와 링 결합을 했죠? 결합을 해서 하나의 물건이에요. 근데 얘네들 각각 개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분할했대. 분할했으면 다이아만 별도의 물건으로, 링도 별도의 물건으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개성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는 뭐죠? 하나의 물건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현재 이거 분할하기 전에 하나의 물건이죠? 자, 집합물은 뭐냐? 집합물은 수 개의 개체가 결합을 했어요. 각각의 개체는 개성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물이 아닌 거야. 이 집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물이 아니다. 자, 우리 공장을 한번 볼게요. 공장. 공장 그럼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네? 제일 먼저 공장용 땅 있죠? 공장용지. 건물 있잖아요. 여기에 공작기계들 굉장히 많이 있겠죠? 여기 발전기도 있다. 자, 보시면 땅도 별개의 물건이고 건물도 별개의 물건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발전기도 별개의 물건이고 공작기계도 다 별개, 망치도 별개의 물건이에요. 다 별개의 물건입니다. 수개의 개체가 결합이 됐죠. 각각 별개의 물건은 그냥 개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의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걸 집합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집합물은 필요에 따라서 일물로 취급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물로 취급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서. 원래는 하나의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이 이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고 한번 보세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사장님이니까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 좀 얻어다가 사업을 좀 키우고 싶어요. 그럼 담보 제공하려면 토지 저당권 설정해야 되고 건물 저당권 설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각종 공작기계들 전부 질권 설정하거나 기타 저당권 설정 가능한 거 있으면 저당권 설정해야 됩니다. 1년 내내 서류만 만들고 다니고 있다. 1년 내내. 그리고 저당권 한번 설정하려면 서류 그냥 각 물건마다 다 서류 만들려면 막 이따만큼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냥 편의상 이거를 리스트업 하자고. 1. 토지 몇 평. 2. 건물 몇 평. 3. 공작기계 몇. 4. 공작기계 뭐. 5. 공작기계 몇. 이거 몇 년씩 뭐 용량 얼마. 이거 몇 년씩 용량 얼마. 쭉 리스트 만들어서 이거 하나의 저당권 설정하는 거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원래 하나의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의 물건은 아니지만 편의상 이렇게 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더 편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저당권 하나 설정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하나하나 저당권 설정하는 게 편해요?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하죠? 사는 사람도 보세요. 사는 사람도 이거 경매 절차에서 산다. 이거 경락받아야 돼. 이거 경락받아야 돼. 이거 경락받아야 돼. 순조롭게 다 받으면 좋겠지만 중간에 하나 빠졌다. 그러면 또 쓸모없는 물건 돼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받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자, 이 사회경제적인 목적에 따라서 원래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이다 아니다. 하나의 물건이 아니지만 경제적인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게 뭐다?
집합물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물건의 분류 중에서 단일물. 단일물은 맨 뒤에 보면 한 권의 책이 나오죠. 한 권의 책. 그다음에 합성물. 그 합성물은 맨 뒤에 보면은 보석반지, 자동차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보석반지 떠올리시면 되네요. 그럼 중간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연상하면 되는 거고 정확히 알아야 될 건 집합물인 거예요. 집합물. 그 집합물은 중요합니다. 예, 집합물은 2번부터 보세요.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아니죠.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집합물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각종 특별법, 그 다음에 관습법, 그 다음에 판례 등에 의해서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2번, 3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2번, 3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판례는 1월 달에 하겠습니다. 일단 2번, 3번 개념 정리하시고 제가 1월 달에 합시다라고 하면 그냥 1월 달에 하십니다. 아시겠죠? 이제 공부하시면서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내가 뭔가 이번에 끝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너무 의욕이 앞서갖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요 들어가지지도 않고 공부 진도도 안 나가요. 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이게 왜 그런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좋습니다. 또는 책을 찾아보고 질문하는 건 좋아요. 그 다음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은 어떤 이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1년 내내 해도 시간이 부족한 거야. 박사과정이 그런 거예요. 박사과정이 언어의 하나의 논문을 가지고 논거를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이런 현상에 나타났다. 근데 이게 다른 현상에 나타나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금 나타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현상에 나타나면 뭘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파악해내는 게 뭐야? 이게 논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 논문 쓰나? 지금? 무슨 논문 써요? 논문은 한 10년 이상 공부하고 난 다음에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10일 공부하고 무슨 논문이요, 논문은. 10일도 매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며칠째 하고 있죠? 4일째 하고 있나요? 나하고 만난 거 몇 번이야? 4일인가요? 그래놓고 무슨 논문 읽었어? 논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까지만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끝내는 거야. 여기서. 아시겠죠? 지금 우리 여기 왜 왔어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왔나요? 무슨 지적 호기심이 여기서 왜 필요해?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 뭐야? 60점? 80점 받고 싶어요? 그 왜 그 무례한 일을 해? 몇 점이요? 60점.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야. 뭐 그러다 어떻게 보면 운 좋아서 80점도 나오겠죠. 거기까지만 해야지. 이거 한두 컷에서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요. 거기 강의 학문상 분류가 나오죠. 자, 이거는 좀 가볍게 보셔도 관계없어요. 먼저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융통물, 불융통물이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쓰던 말로 그거 융통이 가능하냐? 어디 가서 이거 좀 융통해와라 이런 얘기하죠. 그럼 융통물이 거래가 가능한 걸까? 불융통물이 거래가 가능한 걸까? 융통물이 거래가 가능한 거겠죠. 사적 거래가 가능한 물건을 융통물이다라고 하고 그러면 불융통물은 사적으로 마음대로 거래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줄치지 마세요. 거기는 줄치지 마시고 가볍게 보세요. 에이, 나올 것도 아니야. 나올 것. 근데 이제 설명으로 나와도 답으로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용물이 뭐야? 공용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뭐라 그래요? 공용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인천시청 청사 공용물이죠. 정부종합청사 공용물이죠.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마음대로 못 팔죠? 예, 이런 거요. 그래서 불융통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용물이에요. 공공용물은 개인 소유가 될 수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될 수도 있는데 공공용물은
일반 대중들의 사용 수익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들 있죠. 이걸 공공용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로도 개인도로 사도가 있을 수 있죠. 사도도 일반 대중들 사용에 제공된 사도는 공공용물에 포함이 돼요. 개인적으로 공원 같은 거 설치하죠. 개인적인 공원 같은 거 설치한 거. 이것도 공원으로 개방해 놓은 이상 공공용물로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공용물 함부로 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금재물은 뭐야? 금재물. 금재물은 아예 제조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을 금조물이다. 금재물이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예 만드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그럼 가지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금재물은 가지고 다니는 것만 가지고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만들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뽕. 필로폰. 사회학적인 용어로 히로뽕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뭐래? 사회에서 쓰는 전문 용어로 유뽕이라고 하거든. 이런 것들은 내가 안 만들었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애들은 이제 이것들 많이 그저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서양에 힘든 척하고 나이 좀 드신 것 같은 사람들이 힘든 척하면서 슬그머니 이제 여행 같은 거 다니면서 좀 들어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철칙인가요? 외국에 나가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 물건 들고 다닐 때 같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안에 이상한 물건이라도 있었다. 그럼 같이 걸려 들어가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뭐 특별히 이렇게 보면은 몸 봐도 아, 이 양반은 굉장히 좀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양반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도와달라고 자꾸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각박한가요? 그런 거 아니야. 외국에 나가서 어학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거기서 붙들려 있어 보세요. 아주 갑갑할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금재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편 뭐예요? 아편. 아편 흡식기구 이런 것들 있죠? 아편 흡식기구는 뭐 하는 거죠? 그 아편 빨아먹는 데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아편은 없지만 아편 흡식기구는 기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니까? 왜? 아니 기념으로 샀는데요. 아니야, 이거는 제조 자체가 금지된 물건이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아편 흡식기구는 뭐에 대해 쓰는 말이죠? 쓰는 물건이죠? 아편 먹는 데 쓰는 물건이니까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제조 자체가 금지된 물건이다. 총 있죠? 총, 한국은 총? 이런 것들. 사제총 있잖아요. 사제총.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아예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것들 있죠? 있기는 하되 거래가 금지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국보, 지정문화재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거 꺼내다가 팔아 드시는 분들도 있죠? 예,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가분물은 뭐예요? 가분물. 분할이 가능하니까 가분물이죠? 불가분물은요? 분할이 불가능하니까 불가분물인 거예요. 자, 여기. 자, 제 설명 들으세요. 혹시 소는 가분물이에요? 불가분물이에요? 소. 예, 네, 살아있는 소. 그럼 소지. 뭐 살아있으니까 소지. 아, 소는 살아있으니까 소죠. 소는 가분물이에요? 불가분물이에요? 왜? 죽여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가분물이냐 불가분물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분할하게 되면 성질이 완전히 바뀐다든지 용도라든지 가치가 완전히 저하되면 이거는 불가분물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분할이 가능해도. 쌀은 가분물이요 불가분물이요? 쌀. 가분물이죠. 어떤 분이 쌀 한 톨을 어떻게 자릅니까? 라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쌀은 무게 단위로 해갖고 분할해서 팔 수 있는 물건이죠. 무게로 분할하게 되면 쌀의 용도가 확 바뀝니까? 성질이 바뀝니까? 그거 아니죠. 그럼 그림은 가분물이요 불가분물이요? 그림 불가분물이요? 아, 빨리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불가분물이요? 이것도 또 망설이냐. 그림. 그럼 칼로 그림 찢으면 그게 그림이요? 이제 저 쓰레기요? 쓰레기가 돼. 성질이 완전히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건 불가분물이야. 이거 한참 해야 되겠다. 그게. 자, 그러면 지폐는 가분물이요? 불가분물이요? 지폐. 가분물이지. 또 지폐 칼로 자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그래도.
5만 원짜리 지폐 만 원짜리 다섯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이렇게 한 장씩 째야 되는 거 아니야.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교환. 그렇죠? 이게 머릿속에 그런 관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저걸 칼로 째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관념적으로 분할을 하게 돼도 가치의 변화가 없고 그 용도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갑은 물이고, 분할하게 되면 용도가 완전히 바뀐다든지 성질이 바뀐다 그러면 그건 불갑은 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특정물이 있고 불특정물이 있는데 그 양쪽 가로 3번만 좀 보세요. 특정물은 당사자가, 그것만 좀 체크할게요. 당사자가 그 물건으로 특정해서 다른 물건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물건이 있죠? 이거를 특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불특정물은 뭡니까? 불특정물은. 불특정물은 다른 물건하고 교체급부가 가능한 물건을 불특정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볼게요. 소주 좋아하십니까? 소주? 안 좋아해요? 그 좋은 걸 왜 안 좋아해? 자, 소주가 있어. 소주가 참이슬 빨간 뚜껑 1병 레드캡이 있어요. 레드캡 10병, 그럼 아무데나 가서 레드캡 10병 사오면 되죠. 그렇죠. 무슨 꼭 어디 가서 꼭 사야 되는 거 아니잖아. 아무데나 가서 그냥 10병 사오면 되죠. 그럼 이건 특정물이요? 불특정물이에요. 불특정물인 거야. 그런데 어느 집 냉장고 안에 이렇게 참이슬이 꽉 차있네. 그것도 빨간 뚜껑으로만 꽉 차있다는 거야. 빨간 뚜껑 씌워야 되죠. 이건 신선한 거야. 정신력으로 다 씌우고 있어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죠. 이 중에 여기 있는 거, 요 세 병 있죠. 요 세 병. 요거는 이게 또 일본 말 좀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씨앗이가 예술이라는 거야. 그러면 참이슬 세 병, 그럼 아무거나 꺼내주면 되지만 요거 세 병 딱 찍었다는 거야. 그럼 이때부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특정물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요걸로만 줘야 되죠? 뭐 세 병? 요거 세 병. 그래서 종류물이냐, 특정물이냐, 특정물이냐, 불특정물이냐 이런 거 구분은 당사자의 뭐에 따라서?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그래서 3번만 좀 줄쳐놓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른 물건으로 대체급부가 가능하면 대체물, 안 불가능하면 부대체물, 반복 사용이 가능하면 소비물, 반복 한 번 사용하고 끝나면 비소비물. 자, 그럼 여러분 자동차는 소비물이요, 비소비물이요? 자동차. 이것도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자동차 한 번 타면 버려? 반복 사용할 수 있죠? 비소비물이요. 쌀은? 소비물이요? 왜? 먹으면 왜 없어져? 가치 변형물 나오는데? 성질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소비물이란 말이에요. 개념 아시겠어요? 그러면 동전은 갑은 물이요, 불갑은 물이야? 동전. 갑은 물이지. 또 뭘 또 자르는 생각을 할까? 500원짜리 100원짜리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건 소비물이요, 비소비물이요? 비소비물이지. 또 동전은 계속 쓰는 거야. 저 사람이 쓰던 거 내가 쓰기도 하고, 내가 쓰던 거 딴 사람이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돈은 소비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소비물이란 뜻이 아닌 거예요. 반복 사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소비물, 비소비물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특징만 가지고 나눠야 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나 또는 사회 관념적으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개 더 해볼까요? 그만해도 될까요? 예? 토지는 소비물이요, 비소비물이요? 비소비물이죠. 토지는 갑은 물이요, 불갑은 물이요? 갑은 물이죠. 이제 조금 된다. 어떻게 갑은 하는데?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또 이렇게 해서 또 합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소비물이야, 비소비물이야? 갑은 물이요, 불갑은 물이요? 갑은 물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민법상 분류 방식에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부동산과 동산 나오죠? 부동산, 동산. 여기서부터가 뭐예요? 우리 민법상 분류 방식이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 좀 많이 해오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물건 편을 들어가면 다음 주부터는 한 장씩 이제 그 매일 학습이 나가요. 수업 할 때마다 한 장씩. 그 한 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처음 있죠. 처음 법원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열심히 복습해야 되겠죠. 열심히 찾아보고 한 번 답 맞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틀렸으면 여기가 어디가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심각하게 좀 한번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